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부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 사랑장에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조금 전에 장로님이 읽어주셨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첫 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실상은 아홉 가지 열매라기보다는 모든 열매들이 사랑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저에게는 이렇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의 열매로 인하여 우리들이 또 맺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오래 참음이다. 사랑으로 오래 또 참고 보니 우리들에게 온유함이 찾아오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이 모든 열매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래 참음을 가능케 하는 이 사랑,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큼 오래 참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R.T. Kendall,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로 사역한 분이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을 열망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More of God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라. 이 책 가운데 영광에 대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지식,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언제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오래 참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열매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래 참는 것,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점이 있다고. 그 통점이 많은 사람은 고통을 많이 느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통을 적게 느낄 수 있다고. 또 우리들에게는 성격적으로 오래 참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격,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와지는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봅시다. 이 화면에 있지만 같이 한번 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 인내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나누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나무 성품을 가르치는 이영숙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칼럼을 보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글을 보게 되었어요. 이분이 중국의 상해에서 이 성품 세미나를 할 때였다고 합니다. 어떤 여인과 상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은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어요.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이 여인의 얼굴에 멍자국이 있었고요,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년 동안 일편단심으로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남편이 정말 헌신적이다 생각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헌신과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집착과 편집증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결혼하고 난 후에 아내가 우연이라도 다른 남자에게 눈길이 가면 집에 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은 자기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용숙 박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참아야 하지 않나요? 그렇지만 참아야 하지 않나요? 그때 이 이용숙 박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참는다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일을 참았을 때, 이 일을 불평하지 않고 참았을 때 이 일로 인하여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참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이 남편에게는 참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는 것 우리들이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이영숙 박사가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7살 난 어떤 아이의 이야기에서, 이 아이는 이 성품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은 아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에 여행을 가게 되었대요.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음식을 시켜놨는데 그 음식점에서 아주 좋지 않은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음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 7살 난 아이가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가요, 아빠 나가요. 그때 부모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성품학교에서 인내를 배웠잖아.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서 인내를 해도 우리들에게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영숙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 아이가 참 잘 배웠다. 자,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를 통하여 무엇이 와지는가. 그리고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이것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인내가 성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과의 관계를 빼놓고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후회할 때가 참 많죠. 문 에란 씨가 쓴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에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한 섹션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흘러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 이 문 에란 씨의 어머니가 아마 그 수묵화를 그리는 미술을 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고고하게 깨끗하게 잘 나이 들어가신 분이었는데 이 어머니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파킨슨씨 병. 여러분 아는 것처럼 파킨슨씨 병은 몸이 점점 굳어가게 되죠. 뒤틀리죠. 결국 자기의 몸을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문혜란 씨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 어머니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를 돌보며 그렇게 지나갈 때였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 해 주말에 어머니와 함께 지나면서 문혜란 씨가 그만 너무 힘들어서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엄마 나 죽고 싶어. 그리고 그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었답니다.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자식이 엄마 앞에서 나 죽고 싶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그렇게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됐다.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는 참지 못해서 우리의 인생에 후회를 만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참지 못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친밀할 때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을 때 우리의 행동이 참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결정하는 것과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결정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첫날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함께 배웠던 말씀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어. 우리를 받아주셨어.
우리가 인내하기 힘들고 누군가를 참아주기 힘들고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납하여 주셨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오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종종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영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초월적인 우리의 삶과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깨닫게 되는 이 영성과 하나님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아주 동떨어진 초월적인 곳에서 우리들에게 와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성은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와지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자, 여기 말씀을 잠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왜 엘리에게 달려갔을까요?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마치 누구의 음성처럼 들렸는가? 엘리 제사장의 음성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구별할 수 없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그때 사무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엘리 제사장의 음성과 같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그것은 어떤 초월적인 순간,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특별한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꼭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그 성전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친밀함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친밀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오래 참아요. 인내해요. 만일 우리들에게 이 오래 참음이 사라졌다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우리들이 멀어져 있구나. 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꽤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참 부끄러움으로 남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난해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우리 교인들과 여러 번 갔던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여정으로 저희가 찾아갔던 것이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 페트라는 아주 유명한 건물이 하나 있죠. 저게 알카즈라라고 보물창고라고 불리는 정말 저 벽에 어떻게 저런 큰 건물을 조각할 수 있었을까? 저의 다 그 절벽을 깎아서 만든 그 건물이거든요. 저곳을 방문했는데 제가 늘 갈 때마다 시간이 없어서 저곳을 다 둘러보지 못했었는데 그때는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져 있었어요. 목사는 늘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걸 보면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언젠가 와서 한번 가봤던 그 알카즈라조 보물창고를 오른쪽에 두고 왼쪽으로 이렇게 계곡으로 올라가는 산길이 있습니다. 아, 교인들과 함께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곳에 한 10여 명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올라가기 시작할 때 몇몇 베두인들이 나타나더니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이 안내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와봤었기 때문에 안내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안내를 해주는데 그냥 선한 마음으로 안내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안내를 하면 한 사람당 5불에서 10불 정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이것은 unfair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미 100불 정도의 액수에 그 공원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우리들이 페이를 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붙어서 또 우리를 안내하고 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이렇게 잘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괜찮다고 비키라고 우리끼리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 있는 데서 그 베두인 아주 귀찮게 따라붙는 그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을 향해서 제가 NO!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단순히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라 제 얼굴에는 제 마음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질이 제가 느끼기에 드러났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여기에서 조금 참았더라면 성지순례 와서 교인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적어도 내가 목사인데 성지순례를 인솔하고 온 목사인데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저에게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며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에 있었더라면 내가 이걸 참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오래 참음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친밀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에게 드러난 내 성격, 내 분노 이것이 저를 참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저에게 딱 들어온 이유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참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지금 내 앞에 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도 나에게는 없었구나. 결국 그 자리에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올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들에게 올 때 그 열매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한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늘 굉장히 도전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존 오토버그가 쓴 관계 훈련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워싱턴 대학의 가트맨 연구팀이라는 그 연구팀에서 부부들의 그 일상을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부부들 사이에는 서로 보내는 사인, 이 책에서는 초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을 향해 치닫는 가정의 남편들이 아내의 초대 중 82%를 무시하는 반면 안정된 가정의 남편들은 아내의 초대 중 19%만 무시한다. 우리들이 살아가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혼을 향해 치닫고 있는 관계가 깨어진 가정에서는 남편이 82% 정도의 아내의 사인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죠. 가끔 아내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거 자지 않으면 나한테 그 핸드폰 좀 갖다 줘. 아주 관계가 좋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았어요. 갖다 줄게요. 또 다른 거 부탁할 건 없어요? 정상적인 관계가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찬물에 이 관계의 친밀함에 찬물을 끼얹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갖다 가. 뭐 이런 반응들. 우리들의 삶에서 친밀할 때 나타나는 반응과 그렇지 않을 때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저에게 느껴졌던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이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고 어떤 초대를 냈을 때 그 어떻게 반응하신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친밀함에 대해서 우리들이 대꾸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로 깨어집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릴 때 우리의 인간 관계들도 깨어진다. 성경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나시는 동안 끊임없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사람들을 초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응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응답하지 않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셨던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우물가에 한 여인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표현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이 강단에서 쓰기는 참 적절하지 않은 용어인데 가슴에 확 와닿는 용어인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거죠. 쌩깐다. 강단에 쓰기 좀 부적절하지만 잘 이해해 주세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초대에 대해서, 아 이게 적절한 표현이 없다, 뭐가 없을까요? 아, 예? 무시? 예, 무시보다 쌩깐다, 이게 훨씬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줘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완전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냥 외면했더라면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깊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내게 데려와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이어질 수 있었으며, 예배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적인 대화로 생수까지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사실은 이 관계는, 이 친밀함은 그 과정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는 중에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되었을 때 삭개오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주님, 제 인생에, 제 삶에, 제 재산의 전반을 뚝 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오늘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저는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또 우리 직원들과 함께 저에게 굉장히 감동적인 시간을 갖게 됐어요. 오늘 제 생일입니다. 자, Happy Birthday to you 해주세요. 제 생일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저에게 생일 축하를 해줬어요. 그리고 생일 축하를 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직원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설교를 하고 제 마음에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너무 쉽게 설교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강단에 있었던 그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 어제 설교를 하고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힘들었어요. 소위 말해서 내가 왜 이렇게 설교에 죽을 썼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밤 잠을 자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친밀함으로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제가 무감각하게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에 제 마음의 불편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기 함께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친밀함의 초대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친밀함의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에는 조바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친밀함의 간격이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우리들에게 인내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로 하여금 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존 오토버그가 쓴 관계 훈련의 이 친절함에 대한 오해, 이야기하고 있는,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친밀해지면 마음껏 짜증내고 화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친밀해지면 우리들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한때 이 표출이라고 하는 치료법이 유행을 했다 그래요. 뭐냐면 우리들의 감정을 다 표출하라는 거예요. 화가 날 때 화를 내라.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너희들의 감정들을 다 표출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화를 내면 관계가 회복되거나 자기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화를 내면, 누군가 그 화를 받아주면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점점 더 화를 내고 점점 화를 마구 쏟아낸다는 거죠.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누군가를 감정의 샌드백으로 삼는 것은 관계를 끝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참아낼 수 있고 우리들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오래 참을 수 있을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 우리들에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들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오래 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잠언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자, 오래 참으면 우리들이 맛볼 수 있는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요.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묘하게도 지난해 1919년 1월과 2월 사이에 저에게는 비행기를 타면서 일어났던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딱 1년 전이네요. 2019년 1월에 제가 제주에서 어떤 컨퍼런스 모임이 있어 회의에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시간에 맞춰 가려고 제가 공항에 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딩을 기다리고 있는데 비행기가 뜨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바로 사인이 났는데 뭐냐면 비행기가 3시간 연착된다는, 늦게 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게이트 앞에 갔는데 아무런 표시도 문자도 없이 알림도 없이 그냥 무작정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리고 빨리 다른 항공사로 비행기를 바꾸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비행기표를 바꾸고 항공사 직원에게 가서 제가 정말 이렇게 막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냈어요. 고객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미리 알리든지 이 안에까지 와서 3시간을 기다리게 하면 어떡하는가, 그리고 제가 막 이야기를 했을 때 항공사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두 번이나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알림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아니,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렸다는 거냐고 제가 이렇게 계속 따지고 이렇게 화도 내고, 그리고 비행기를 다른 항공사로 바꿔 타고 비행기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핸드폰을 꺼내 보니까 거기에 문자가 두 개가 와 있는 거예요. 연착이 된다고. 제가 그냥 늘 하던 습관대로 음소거를 하고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 그 소식을 듣지 못했던 거죠.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항공사 직원 앞에서 그렇게 화를 낸 것, 더 불편한 건 그 사람이 저에게 친절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성지순례를 갖고 성지순례에서도 이렇게 노라고 소리 지르는 그 마음이 저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남아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요르단에서 저 혼자, 우리 일행들은 다 놔두고 이제 터키를 거쳐서 한국으로 혼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토요예배를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미리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요르단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터키에 왔을 때 제가 늘 하던 것처럼 저는 해외를 나갈 때 공항에서 늘 노트북을 이렇게 펴놓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 1년 전 딱 이맘때 그때 설교가 바로 이 오래 참음이었어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참 기막히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어쩌면 이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오래 참음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비행기에 앉아서 이렇게 막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방송이 들렸어요. 그런 말이어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이 비행기의 이륙을 허락하지 않아서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그때 저는 딱 2시간 이스탄불에서 쉬었다가 비행기를 갈아타고 한국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짐도 다 붙여놓은 상황이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오래 참음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으라시는 사인이구나. 그리고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으라고 하는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앉아서 타이핑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 지났는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도중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저에게 있어도 적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을 참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에겐 오래 참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큰 오래 참음, 위대한 어떤 일들이 아니라 내 삶의 일상 가운데서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참음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작은 기쁨? 야,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일들은 어떤 커다란 일들에 대한 오래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 삶에서 작은 오래 참음들이 고백되기 시작할 때, 맥스 루케이도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물이 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물이 끓는데 얼마나 센 불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물이 끓는 것처럼 우리들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그 물 끓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우리들이 오래 참는다고 해서 그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 참으심으로 인하여,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셨구나. 여러분, 자비와 용서가 우리들에게 먼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으므로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죠. 빚에 대한 이야기.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왕이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1만 달란트를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엎드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잘 기억하세요. 이 종은 왕에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참아주세요. 왕이 참습니다. 참음으로 용서하여 줍니다.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참아주지 않습니다. 백 데나리온 빚진 자도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참으소서. 이 사람이 참지 못하고 화를 낼 때 왕은 이 사람을 참아주지 못합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한 말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인내는 길에 늘어선 줄에서 오래 참는 정도의 덕목 이상입니다. 인내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길에 깔린 붉은 양탄자와 같은 것입니다. 만일 인내가 없었더라면 자비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던 그 인내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자비와 용서가 왔던 것처럼, 제가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계속 하는 이야기죠. 아, 이게 열매구나. 성령의 아홉 가지 씨앗이 아니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열매가 뭐예요? 숨겨질 수 없는 거예요. 열매가 달리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열매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유익이 끼쳐지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다는 그 오래 참음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들이 누군가를 대할 때 오래 참음으로 인내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구나. 이번 시리즈는 제가 묵상팀들과 함께 하나하나 이 열매들을 그 묵상팀에게 말씀을 주고 묵상해보세요, 나눠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묵상팀들이 했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오래 참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참 바보 같고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참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네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혀질 때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함, 그것은 우리들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참아주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몇 년 전 저희 가정에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저는 약을 먹고 그 약의 부작용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안 일이요,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딸이 이 경련하는 것 때문에 약을 먹는데 한 번은 의사가 좋은 약이 나왔으니 약을 좀 바꿔보면 어떻겠냐고 신약이 나왔다고 해서 약을 바꿨어요. 굉장히 결과들이 좋았고요. 제 딸이 굉장히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저희 집안에 일어났어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 약의 부작용으로 제 딸이 자살 충동도 느끼고 폭력성도 생기고 아마 제가 안식년을 지나던 한 3, 4년 전 제가 교인들에게 보일 수 없었지만 제 몸엔 상처가 많이 있었어요. 제 딸한테 맞아서 멍도 들고 여기저기 뜯긴 상처도 있고 저는 제 딸에게서 이 폭력성이 일어날 때 이걸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딸아이를 붙잡고 짓누르고 있을 때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제가 딸 문제로 119에 신고를 하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말리면 갑자기 9층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딸을 보면서 제가 말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모로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딸이 폭력을 휘두를 때 한 번도 대항하지 않고 그냥 당했어요.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아 이게 약의 부작용이었구나 그리고 치료가 되고 시집을 간 딸이 어느 날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는 제가 그렇게 엄마를 때리고 엄마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참아줬어요? 그때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딸이잖아. 너네 딸이잖아. 딸이잖아. 그래서 엄마는 참고 오래 참고 그것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가 열려지고 그래 엄마가 그때 저를 참아줬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오래 참음의 이 성령의 열매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참아준 이야기 내 남편과 내 아내 아 하나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참아줬던 이 이야기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히는 그 믿음의 고백 성령의 열매로 인한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고백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닐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오래 참음. 그래서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비와 용서의 양탄자를 오래 참음으로 깔아주셨으므로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오래 참음의 열매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특히 코로나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지나가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